요한계시록부터 3장 6절로부터 7절 말씀 우리 함께 읽으면서 시작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가로되 주의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 후로 만물이 처음 창조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하니 이는 하늘이 옛적부터 있는 것과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한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도 저희가 불어 잊으려 함이로다. 이로 말미암아 그때 세상은 물의 넘침으로 멸망하였으되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간수하신 바 되어 경건치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주신 것이니라. 아멘. 예수님 승천하면서 사람들이 이렇게 물어봤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고? 세상에 그런 일이 어디 있어? 아마 그렇지 않을 거야. 예수님이 다시 오실 거라는 약속의 말씀에 대해서 그 시대의 사람들이 아마 이렇게 이야기했던 것 같습니다. 조상들이 잔으로 만물이 처음 창조할 때까지 그냥 있다. 여태까지 이 세상은 변화된 적이 없었다. 아마 이 시대나 진화론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진화되었다는 말은 안 쓰고 창조됐다는 걸 믿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창조된 그 하늘과 땅이 우리의 조상 때부터 지금까지 변화 없이 그대로 있는데 세상에 어떤 사람이 부활하고 어떤 사람이 하늘로부터 다시 오느냐.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것도 이 세상이 변한 적이 없는 것처럼 그런 약속도 이루어질 수 없을 것이다 라고 사람들이 이야기한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베드로 사도가 몰라도 한참 모르는구나. 이 시대에 이 하늘과 땅이 그냥 있었다고? 천만에. 그렇지 않았다. 하늘이 옛적부터 있는 것과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한 것도 하나님의 말씀을 댄 것으로 저희가 불어 잊으라 함이로다. 그러면 그때 세상은 물에 넘치로 멸망하였으며 우리가 베드로서 뒷부분에 가면 베드로 사도가 옛세상이라고 표현합니다. 옛세상은 물에 넘침으로 멸망하였습니다. 이 시대에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땅과 하늘이 그대로 옛날부터 그대로 있었던 것이 아니라 멸망했다는 거예요. 물에 넘침으로 멸망하였고 너희들이 지금 이 세상도 되고 불로 멸망하기 위해서 지금 한시적으로 본 것뿐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학생들 교과서에 보면 그 교과서에 나타난 역사를 보면 아주 우리가 성경에서 보는 역사하고는 굉장히 틀립니다. 우리가 선사시대와 역사시대로 나눠서 그냥 이렇게 너무 단순하게 나눴지만 우리가 이집트 통일왕국서부터 어떤 문자가 있는 역사시대라고 우리가 생각하면 그 전을 쉽게 선사시대로 합시다. 이런 부분은 학자들마저 좀 틀리지만 그래서 역사시대 우리가 문자가 있고 사람들의 문명을 이룩하고 있던 그 이전 시대는 별 볼이 없었다 이거죠. 아무것도 없이 그냥 그 원숭이로부터 사람으로 진화되고 이런 일들이 있었고 겨우 돌조가 몇 개 가지고 있는 그 정도의 시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과연 그럴까? 왜냐하면 우리가 성경은 물론 역사책이 아닙니다. 성경의 과학책이 아닌 것처럼 성경 역사책은 아니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그냥 허투루 기록된 것이 아니고 그냥 시로서 그냥 표현한 것도 아니고 사실을 그대로 기록되어 있다면 우리가 거기서 어떻게 역사가 시작됐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을 텐데 거기서 사람이 특별히 어떻게 창조되었느냐?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 지혜롭게 창조되었다. 이렇게 나와 있고요. 우리가 진화론적 역사관을 보면 진화론자들에 의하면 원숭이로부터 사람이 진화되었다. 그러면서 도구를 우연히 발견해서 그 도구 때문에 머리가 점점 좋아져서 문명을 이루었다라는 것이 진화론적 역사관입니다. 여러분들이 다 그렇게 배웠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성경은 처음부터 지혜롭게 창조되었고 성경을 보면 사람들이 처음부터 물론 에덴 동산에 추방된 이유지만 농사를 지었고 자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머리가 좋은 사람이 도구도 만들고 자기가 문명을 만드는 일이 가능한가? 아니면 원숭이 같은 인간이 어떻게 하다 보니까 머리가 점점 좋아져서 도구 때문에 머리가 좋아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수렵사부터 시작됐고 왜냐하면 짐승처럼 살았을 테니까. 그래서 처음에는 모계사회였다라고 주장하는 게 그런 거죠. 왜냐하면 그때는 결혼의 관념도 없었고 아마 짐승처럼 살았을 거고 그래서 어머니들만이 기억되고 누가 아버지인지도 모르고 그러니까 모계사였을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건 진화론적 상상력이에요. 그랬는지 안 그랬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렇지 않았을 가능성이 훨씬 더 많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다시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우리가 역사에 대해서 너무나 많이 배웠는데 우리 그렇게 배웠어요. 그렇게 진화에 의해서
사람이 어느 정도부터 인간이 되고 지혜로워지면서 문명을 건축했다. 그래서 E2 문명서부터 4대 문명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성경은 아담이 에덴 농사를 다스리며 지키는 일을 하다가 불순종해서 쫓겨나서 이제 농사를 짓기 시작합니다. 아담서부터 농사를 이미 지었고 그 아들 가인도 농사를 지었습니다. 아벨은 양치는 일을 했고 잘하는 것처럼 가인은 제사 사건으로 인해서 자기 동생을 지배해서 최초의 살인을 범하고 맙니다. 인류 역사상 처음의 살인이 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는 것은 참 놀라운 일입니다. 성경은 구상한 이야기만 있지 않고 있는 그대로를 지금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가인은 성을 쌓는 일을 했는데 혹시 가인이 쌓은 성의 이름을 아시는 분 있습니까? 성의 이름이 자기 아들의 이름을 따서 에녹성이라고 했습니다. 왜 가인 성을 쌓았을까? 아마도 가인은 이제 하나님의 뜻을 떠나서 유리방황하며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가인은 두려워하면서 떨면서 떠났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보호막이 가인에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서 가인은 성을 쌓고 이 성은 조그만 성이 아니라 이제 거대한 성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믿기에 이 시대, 아담 시대의 사람들은 우리보다 IQ가 한 10배 이상 좋았을 것 같아요. 우리가 보통 우리의 머리에 10%도 못 쓴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그 90% 쓰지 말라고 하지 않았을 텐데 왜 그거밖에 못 쓰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어쨌든 이때 사람들은 굉장히 머리가 좋았던 것 같아요.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는 이 에녹성에 보면 우리가 성경에 보면 육축과 수구가 퉁서 날카로운 기계를 제작하는 등 아주 새로운 문명이 그 안에서 싹 튑니다. 그 전에는 전혀 없었던 새로운 문명들이 이 에녹성, 가인의 후예들이 이 안에서 새로운 문명들이 막 싹 틉니다. 좋은 것도 있고 나쁜 것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문명이, 그 문화가 이 어떤 살인자의 후예여서 그런지 좀 삐뚤어집니다. 그래서 라멕이라는 한 인물은 아내를 두 아내를 얻고 자랑합니다. 물론 뭐 지금 워낙 타락한 시대라 여러 여자를 거느린 사람도 있고 뭐 그것을 법적으로 허용한 나라도 있지만 우리가 생물학적으로 보더라도 뭐 하나님 생각하지 않고 생물학적으로 보더라도 남자와 여자가 1대1로 결혼하지 않으면 사회적으로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근데 아무도 두 여자를 결혼한다는 건 상상도 못했던 시대에 어떤 사람은 딱 두 여자가 결혼한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대단한 인물 아닙니까? 이 라멕의 인물은 굉장한 인물인 것 같습니다. 이 사람 자기의 살인을 자랑하고 살인이 점점 범창해지고 있다는 것을 이 성경에 나타난 최초의 시가 우리가 우리말로 번역된 시 성경에서 잘 나타나지 않지만 그 원본을 보면 최초의 시가 바로 자기의 살인을 자랑하는 라멕의 시입니다. 자, 에녹성에는 가인의 후예들이 살면서 새로운 문명과 타락한 문명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면 한쪽의 무리, 셋 후예들은 어땠을까? 셋은 아담이 가인은 떠나보내고 아벨은 죽고 그 다음에 난 아들이 셋입니다. 그래서 셋의 후예에 대한 족보들이 쭉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영적 후손들의 이름들은 그 성경에 보면 족보가 너무 많지 않습니까? 왜 이렇게 쓸데없는 족보가 이렇게 많을까? 그 족보가 바로 하나님의 영적 후계자들의 그 이름 하나하나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 셋의 후예가 이 가인의 후예와 어떻게 되었을까? 창세기 6장 2절을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자로 아내를 삼는지라.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은 셋의 후예, 사람의 딸이라는 것은 가인의 후예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인의 후예와 셋의 후예가 결혼이라는 걸 통해서 하나가 되는, 그래서 영적으로 타락한 가인의 후예와 하나님의 영적인 계통을 잇고 있던 셋의 후예가 어느 날 갑자기 하나가 되어버렸습니다. 창세기 6장 5절 7절 연결된 말씀에 하나님께서 심판을 선언하십니다. 여러분들 아브라함이 그 소돔성을 위해서 중보하던 것이 혹시 기억나십니까? 그 소돔성을 하나님이 멸망하기로 작정했을 때 마지막에 의인 10명이 있으면 멸망하지 않겠다고 하나님이 약속을 하십니다. 그런데 그 의인 10명이 없어서 소돔성은 멸망했지만 이 세상이 홍수로 멸망했던 옛 세상이 홍수로 멸망한 이유는 가인의 후예들이 타락했기 때문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 앞에 중보하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내야 영적 후예인 셋의 후예가 타락했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관영함과 그 마음의 생각에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얼마나 악하냐 하면 생각하는 계획이 전부 다 악화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뺏을까 죽일까 하여튼 너무너무 하나님을 견디실 수 없으셨습니다. 너무 견디실 수 없으셔서 물로 깨끗이 씻어버리겠다.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신 것까지 한탄하실 정도였습니다. 만약에 창세기 2장 8절 연결된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노아라는 인물이 없었다면 아마도 우리는 존재하지 않았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완전히 이 세상을 처음의 계획을 다 버리시고 다르게 하셨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심판은 하나님의 그 진노의 심판 그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사람이 한 명 있었어요. 바로 노아였습니다. 영어 성경을 보니까 노아는 하나님의 눈에서 자비를 발견하였다. 너무 직역하는 것 같지만 아마 노아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던 것 같아요. 그 진노의 심판 가운데 하나님이 구원하시고자 하는 그 마음. 그 죄 때문에 심판할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어떻게든지 이들을 구원하고 싶어하는 하나님의 마음.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던 노아를 성경은 의인이요 완전한 자여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라고 불렸습니다. 노아가 어떻게 완전하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부르신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마음과 합하였기 때문에 마치 다윗이 많은 죄악을 지었지만 결정적인 실수도 했지만 하나님께서 다윗을 축복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 노아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사역을 일으키십니다. 하나님은 항상 심판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사역을 일으키시고 그 구원사역을 하나님이 창조하신 사람과 함께하기를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그냥 전능하신 손으로 노아와 그 가족들을 다 보호하고 계시다가 홍수가 끝난 다음에 아 이제부터 여기서 살아라 이렇게 하셔도 될 텐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 노아에게 일을 시키셨어요. 자, 내가 너를 통해서 구원할 테니까 방주를 지어라. 그래서 방주를 통해서 하나님이 구원사역을 일으키셨습니다. 노아 시대의 홍수는 굉장히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주 그 성경에서 이 노아의 홍수가 며칠 동안 진행되었는지 알고 싶다면 성경만 읽어도 알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자세히 기록되어 있어요. 이때 시대에 1년이 며칠이었을까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으니까 1년이 며칠이라고? 없죠. 그러나 자세히 보면 1년이 360일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자세히 읽어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40주야, 40일 밤낮 비가 왔다라고 되어 있고 산의 높은 산에 넣고 15큐빗, 약 7m 이상이나 물이 더 높이 올라갔어요. 그리고 홍수의 기간은 150일, 방주의 체류 기간은 약 1년입니다. 정확한 1년은 아니고요. 그리고 방주 나라산에 머물렀고 까마귀와 비둘기들의 물이 가만히 조사하는 이런 내용들이 굉장히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마도 하나님께서 노아 시대 홍수에 대해서 후대 사람들이 잘 믿지 못할 거로 생각했던 것 같아요. 굉장히 자세히 기록하게 하시고 창세기 8장 20절에 홍수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창세기 1장 28절에 하나님이 처음에 창조하셨을 때 그 축복을 다시 반복하십니다. 왜냐하면 이제 새롭게 시작이 돼야 되니까요. 그 다음 9장 3절에는 동물이 너의 식물이 될지라고 먹을 거 이야기를 하시고요. 그 유명한 무지개 언약을 하십니다.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않을 것이다. 무지개가 구름 사이에 있으리니 내가 보고 나 하나님과 땅에 모든 혈기 있는 모든 생물 사이에 된 영원한 언약을 기억하리라. 그래서 무지개를 통해서 다시는 홍수를 멸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하십니다. 그래서 재밌는 게 그 무지개에 대한 언약을 중요한 건 하나님이 보겠다는 거예요. 사람이 보고 아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해라 이게 아니라 아마도 이런 것 같습니다. 이 죄로 인해서 인간들의 죄가 계속 많아질 것이고 하나님이 그냥 언제든지 물로 다 씻고 싶은 그런 마음이 그냥 부슥부슥 오르시겠지만 내가 참겠다. 무지개를 보면 참겠다. 혹시 그러신 것은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노아시대 홍수. 이거에 대해서 과학적인 증거가 있는가? 많은 과학적인 증거가 있습니다. 반면에 진화론적으로는 이미 지난 시간에 이승윤 교수님도 말씀했지만 진화론 자체가 말이 안 되는 이론이에요. 그걸 가지고 역사를 다 또 설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얘기가 안 되는 게 너무너무 많아요. 이 자연, 우리가 이 세계에 관찰되어 있는 사실과 진화론과 이렇게 하면 너무너무 안 맞아요. 반면에 이 홍수에 대한 것들은 과학적인 증거가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이 노아시대 홍수를 신화처럼 생각합니다. 창세기 자체를 신화로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없다라고 사람들이 믿기 때문에 아니 없다라고 믿고 싶어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없다 이겁니다.
하나님의 창조도 없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인간도 없고 뭐 에덴 동산 이런 거 다 없다는 겁니다. 다 진화론적으로 다 바꿔놨어요. 또 어떤 사람은 홍수의 심판 자체를 이제 신화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홍수는 있었지만 지구 전체를 덮었던 홍수는 아니었을 것이다. 아마 고기 이스라엘 쪽만 있는 국지적인 홍수가 아니었겠는가 이렇게 믿는 사람도 있습니다. 아주 크리스찬 중에도 그러신 분도 있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만약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다시는 홍수를 멸하지 않겠다는 등 여러 가지 하나님 말씀하고 배치되기 때문에 전 지구적인 홍수라고 이해해야만 모든 성경 말씀이 잘 이해가 됩니다. 사람들이 홍수는 모든 인류의 신화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시 뒤에 나오지만 어떻게 모든 인류가 다 대홍수의 신화를 갖고 있을까? 그것은 반대로 대홍수가 실제로 있었던 것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지질학적으로 홍수의 증거를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화석 박물관이나 여러 가지 그 박물관에 가서 보시면 화석에 대한 설명이 다 어떻게 나와 있냐면 동일 과정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동일 과정설이라는 것은 이런 지층이 쭉 쌓이는데 오랜 시간 천천히 쌓였다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지금 우리가 여러분들 농촌 같은데 사람들이 안 살고 있는 폐가 같은데 가면 막 큰 먼지가 쌓여서 막 이렇게 쌓여 있습니다. 아 사람이 안 살고 오래 지났구나. 우리가 그걸 알 수가 있죠. 그래서 그 흙먼지 쌓이는 거를 속도를 재보니까 한 1m 쌓이려면 이거 뭐 엄청나게 오랜 시간이 걸리겠구나. 우리가 관찰할 수가 없구나. 그렇다면 조금 쌓이는 걸 한번 관찰해보자. 뭐 한 1cm 쌓이는데 몇 년. 아 그렇다면 1m 쌓이는데 뭐 수천 년. 뭐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엄청난 지층 구조가 쌓이려면 복히 수백만 년 걸리겠구나. 왜냐하면 지금 쌓이는 속도처럼 이 먼지들이 이 쌓여서 지층을 형성했을 테니까 그렇게 믿는 것이 바로 동일 과정설입니다. 다시 그림으로 설명해 드리면 흙먼지를 막 쌓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물의 시체들이 죽어서 여기 있으면 그것이 막 쌓이면서 지층이 형성이 되고 이 안에 있는 것들은 화석으로 변합니다. 그래서 지층이 이렇게 쭉 쌓이고 이것은 시간의 순서를 나타내게 되고 그래서 여기 쌓여있는 동물들을 우리가 다시 파서보면 아 이것은 옛날에 살았다가 죽었던 동물이구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동일과정설에 의한 지층에 대한 이해입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과연 동물들이 이렇게 죽어서 쌓이면 화석으로 될까요? 그게 참 될 수가 없습니다. 만약 이렇게 화석으로 될 수 있다면 우리의 많은 조상들 성묘 갔는데 그 이장하려고 파보면 다 화석으로 돼 있어야 되는데 다 썩어서 없어집니다. 어떤 동물의 시체도 땅속에 들어가면 썩어서 없어지게 돼 있습니다. 미생물에서 다 분해되게 돼요. 만약 분해되지 않으면 문제가 됩니다. 화석으로 남는다는 것은 굉장히 특별한 상황에서만 남습니다. 그래서 이런 동일 과정서에 의해서 화석이 형성된다는 것은 과학적으로 맞지가 않습니다. 홍수를 믿고 있는 저희들이 주장하는 주장은 격변론이라고 하십니다. 격변론이라는 것은 지층이 오랜 시간 먼지가 쌓이듯이 쭉 쌓인 것이 아니라 엄청난 격변에서 대홍수 같은 거에 의해서 이런 것들이 쌓인다. 우리 홍수 났을 때 홍수가 지나고 나서 보면 진흙더미가 이렇게 쌓여 있는 거 보실 수가 있죠. 그러니까 물이 막 하면서 그 물 속에 있는 흙들이 같이 움직이면서 덮치고 그렇게 해서 이렇게 지층이 쌓이고 이 안에 살고 있던 생명체들이 그 안에서 갇혀서 화석이 된 것입니다. 격변적으로 지층이 형성된 것입니다. 라고 주장한 것이 바로 격변론입니다. 우리가 이 주상도라고 표현하는데 지층이 이 아래서부터 캠브리아기에서 생명체들이 갑자기 출현해서 계속 진화가 일어나서 사람까지 왔다. 고생대, 중생대, 신생대에서 사람들이 얘기하고 이러한 동물들의 화석은 바로 진화의 순서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한번 가만히 보시죠. 이것을 진화라는 생각을 버리고 이것들이 격변에 의해서 바닷속에 있는 밑바닥에 있는 것은 밑바닥에 있고 그다음 물고기 당연히 있고 그 위에는 육상동물들이 있겠지. 고래처럼 거대한 물고기는 상당히 큰 그 격변 상황에서 오래 버틸 테니까 뭐 위에서도 발견될 수 있고. 자, 격변론적인 입장에서 봐더라도 이 화석의 순서가 그렇게 틀리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지층 구조에 있는 화석들이 이렇게 깨끗하게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막 섞여 있어요.
섞여 있는데 어떻게 연대를 하느냐? 진화론자들은 만약에 캠브리아기에 나타나는 이게 있으면은 다른 게 뭐 공룡이 있더라도 무조건 그건 캠브리아기. 뭐 이런 식의 얘기를 하는 거예요. 표준 화석이 있으면 그 시대를 대표한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그 말 자체가 굉장히 화석이 섞여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죠. 자, 격변의 증거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것을 하나하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석이 형성된 것 자체가 저절로 오랜 시간 생길 수가 없다. 죽어서 들어가면 생길 수 없다는 말이죠. 어떻게 생길 수 있겠느냐? 살아있는 물고기가 왜 살아있다고 생각을 하냐면, 이 지층 안에 있는 화석들을 보면 굉장히 생동감 있게 화석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딱 죽어서 화석이 된 것이 아니라 살아있는 상태의 표본처럼 된 것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살아있는 상태에서 진흙 같은 것이 덮쳤을 것이다. 자, 그런데 이게 덮쳤다 그래서 무조건 화석이 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덮쳐서 화석이 되면 뭐, 우리 한번 홍수 날 때마다 막 화석이 막 생기게요? 그렇지 않아요. 이것도 그냥 썩어서 없어집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화석이 될 수 있느냐? 이 주변에 있는 진흙이 갑자기 돌로 변하는 아주 특별한 상황에서 그 안에 갇혔던 물고기도 같이 화석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화석은 비싸요. 화석이 굉장히 비쌉니다. 흔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여기 있는 이 물고기 화석을 보십시오. 요 앞에 있는 게 뭔지 혹시 아시겠습니까? 예, 큰 물고기가 작은 물고기를 땅 물고 있는데 그대로 화석이 됐어요. 저는 이 사진을 보여드릴 때마다 이 물고기 너무너무 불쌍해요. 먹지도 못하고 그냥 물었는데 이 아주 그냥 얼마만큼 홍수가 격변적인 상황에서 배고프다고 하나 딱 물었는데 그냥 화석이 되어버렸어요. 그러나 얼마만큼 갑작스럽게 화석이 됐다는 것을 이 물고기는 너무나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 영국의 오크니 고지대에 가려면 이런 물고기 화석이 수백만 마리가 떼죽음 당해서 있어요. 막 그냥 화석들이 뭐 이렇게 한두 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왕창왕창 있습니다. 아니 그냥 몰살 당했다는 것을 그냥 누가 봐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격변론이라는 게 너무너무 당연한 거죠. 여기 아주 재미있는 화석이 있습니다. 갑옥계 화석인데 이 제목이 갑옥계와 죽음의 발자국. 이건 제가 지은 것이 아니라 이 화석 사진을 사람들이 그렇게 지었어요. 너무 재밌다는 거죠. 왜냐하면 발자국들이 쭉 남아있는데 딱 갇혀서 죽었어요. 갑옥계 화석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진흙을 걸어갈 때 이게 돌이 아니었겠죠. 돌이면 자국이 남을 수가 없겠죠. 분명히 물렁물렁 진흙이니까 자국이 남았어요. 그런데 화석이 됐습니다. 만약 이것이 물렁물렁한 상태로 그대로 있었다면 이 발자국이 남아있겠습니까? 금방 없어지죠. 근데 발자국이 남아있다는 것은 굉장히 빠른 시간 내에 이 진흙이 돌로 변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왜 진흙이 이렇게 빠른 시간에 돌로 변할 수가 있느냐? 그것이 바로 퇴적암이죠. 여러분 퇴적암이라는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퇴적암이라는 건 물론 오랜 시간 쌓이면서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강 하류에 가면 퇴적암이 형성해요. 오랜 시간 흙들이 쌓이면서. 그런데 지구 표면을 거의 90% 이상은 퇴적암이 덮고 있어요. 그러니까 퇴적암이 형성되는 걸 강에 의해서 형성되는 것으로 뭐 생각을 하면 그 많은 퇴적암이 설명이 안 돼요. 지구 전체에 있는 암석 중에 퇴적암의 비율은 1%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그 1%밖에 안 되는 암석이 지구 전체의 90%를 덮고 있어요. 그것이 도대체 뭘 의미하느냐? 바로 엄청난 대홍수 때문에 퇴적암이 지구 전체를 덮었다. 이렇게밖에는 우리가 해석할 수가 없습니다. 격변론의 주장이 너무나 뚜렷하기 때문에 지층 형성의 동일 과정설은 점점 이렇게 좀 위축될 수밖에 없어요. 진화론은 증거도 없이 막 떠들고 있고 창조론은 종교다 막 이렇게 주장하지만 적어도 이 지층에 관한 한 격변론은 무시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너무나 증거가 뚜렷하기 때문에. 여기 보면 다지층 나무라고 있어요. 여러 개의 지층을 나무가 관통하고 있는데 만약 동일 과정설에서 서서히 흙먼지들이 쌓이면서 지층이 형성이 된다면 이 거대한 나무가 어떻게 화석이 돼서 버틸 수가 있겠습니까? 만약 그렇다면 딱 나무가 돌로 되지 않고 수천 년을 썩지 않고 버티면서 내가 내 주변에 다 흙이 쌓이면 돌로 변합니다. 말이 안 되는 얘기죠. 누가 보더라도 이 엄청난 진흙 같은 것이 막 쌓이면서 그 안에 큰 나무 같은 게 부러지면서 같이 들어갔든지 아니면 뭐 여러 가지 다른 걸 설명할 수 있지만 어쨌든 격변적인 상황에서 이런 다지층 나무가 형성되었던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랜드 캐년 관광을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창조과학회에서. 왜냐하면 그랜드 캐년에 가서
이 홍수 때 형성된 지층, 홍수 전에 형성된 지층, 홍수 후에 형성된 지층, 이것들을 눈으로 보여주면서 크리스찬들에게 그 설명을 해주면 많은 크리스찬들이 감동받고 어떤 사람들은 목사님인 경우에도 회개하고 그래요. 왜냐하면 내가 창세기를 신화로만 알았는데 진짜 사실이구나. 그랜드 캐년은 우리는 대홍수의 기념비라고 부릅니다. 이 엄청난 세계 첫 번째 불가사의라고 하는 이 그랜드 캐년의 지층에도 고생대 지층 구조만 있어요. 아까 제가 주상도 쫙 멋있게 캠브리아부터 시작해서 고생대, 중생대, 신생대 쫙 그려놨지만 그런 식으로 멋있게 주상도가 다 있는 곳은 이 지구상에 어떤 곳에도 없습니다. 그냥 진화론적인 순서를 이것저것 해서 뜯어맞춰서 이렇게 된 거다라고 진화론자들이 주장할 뿐이에요. 그랜드 캐년 같은 곳에도 고생대 지층 구조, 그 중에서도 두 개는 빠져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수평 구조를 보이는 것 자체가 굉장히 단시간에 동시적으로 형성되었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만약 오랜 시간 서서히 형성되었다면, 이렇게 떡시루처럼 쫙, 혹시 그랜드 캐년 가보신 게 있습니까? 떡시루처럼 쫙 쌓여있는 거, 그거 가능하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몇 가지 의문들이 이제 떠오릅니다. 왜, 어떻게 그렇게 많은 비가 올 수 있을까? 우리가 이 홍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사람들이 잘 믿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건데, 참, 어떻게 그런 대홍수가 가능하겠냐,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천하의 높은 산에 덮고 그냥 대홍수가 있었다, 이렇게 성경이 기록해 있으면 대충 알 텐데, 너무 자세히 기록했어요, 성경이. 산을 덮고 또 15큐빗, 7미터 이상이나 더 높아졌단 말이에요. 그런 엄청난 대홍수는 과학적으로 가능하지가 않습니다. 현재 나오고 있는 대기 중의 수분이 전부 위로 내리더라도 바다 수면이 5cm밖에 상승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7m나 높다? 말이 안 되는 얘기죠. 더군다나 물론 이때 높은 산은 지금과 같은 높은 산은 아닙니다. 과거의 산들은 훨씬 더 낮았어요. 그것은 성경의 증거가 아니라 이 우리가 화석에 대해서 조사하고 과학자들이 과거의 지구는 지금보다 훨씬 더 낮았고 지금보다 훨씬 더 따뜻했고 이런 건 이미 잘 알려진 과학적 사실이에요. 이게 언제냐? 이 시대적인 구분에 대해서 저희들하고 굉장히 생각이 틀리지만 어쨌든 과거에 옛날에 언젠가는 훨씬 더 산도 낮았다라는 것은 이미 확실한 증거인데 그랬더라도 그 산이 아무리 낮았더라도 그 산을 덮는 홍수 과학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근데 어떻게 그런 홍수가 있었을까요? 우리가 그 수수께끼를 바로 성경에서 풀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1장 6절에 하나님께서 둘째 날 세상을 창조하실 때 이렇게 창조하십니다. 그 가운데 궁창이 있어 물과 물을 나누게 하라 하시고 하나님 궁창을 만드사 궁창 아래 물과 궁창 위에 물을 나누게 하심에 그대로 됩니다. 궁창 위에 물이 무엇일까? 아주 성경 주석 보면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많은데 아주 이 성경 주석 중에서 가장 어려운 것 중에 아마 계시록 다음으로 어려울지 모르겠습니다. 도대체 궁창 위에 물이 무엇일까? 왜냐하면 우리가 아무리 봐도 궁창 위에 물이 있습니까? 없어요. 근데 아마도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다면 그것이 정확하게 어떻게 된 것인지 이것이 물로 있었는지 얼음으로 있었는지 수증기로 있었는지 우리가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하나님 그렇게 만드셨다면 우리가 그걸 그대로 문자적으로 보면 물과 물이 나뉘라 하시고 그러면 하늘에 물층이 있었다는 얘기가 되거든요. 자, 하늘에 물층이 있었다? 진짜 있었을까?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만 또 다르게 해석하시는 분이 있고 잘 모르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과학적으로 물층이 있었으면 굉장히 맞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무슨 얘기냐면 물층이 있었으면 이 물층으로 인해서 지구는 이 온실이 전체적으로 따뜻한 것처럼 지구 전체가 따뜻했을 수 있습니다. 지금은 이렇게 물층이 없죠. 지금은 적도 지방 뭐 굉장히 덥고 또 추운 지방 춥고 뭐 이렇게 하지만 물층으로 둘러싸여 있는 지구는 물론 이때도 그 적도 지방은 조금 다른 데 지방보다 더웠겠죠. 어떤 계절적인 변화가 있는 지역도 있었을 거고 그러나 굉장히 고요하고 따뜻했을 것입니다. 그러면 지구 전체가 따뜻했다라는 증거가 있느냐? 있습니다. 지구 전체가 아열대 기후였다는 것은 뚜렷한 증거가 있어요. 물층에 대해서는 우리가 확실한 증거를 대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나 물층이 아니라면 설명할 수 없는 많은 사실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겁니다.
지구 전체가 따뜻했어요. 남극도 북극도 시베리아도 따뜻했고 단순히 따뜻했을 뿐만 아니라 화석의 증거들 보면 같은 종의 식물이나 훨씬 크고 또 오래 살았던 증거들이 뚜렷합니다. 화석의 동식물들을 보면 어떻게 남극지방이 북극지방이 따뜻했겠어요? 다르게 설명이 안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뭐 화산이 활반에서 따뜻했다. 이해가 되십니까? 저는 전혀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스토브가 있어서 지방이 따뜻했다. 말이 안 되는 거죠. 거기에 빙하가 있는 것도 수수께끼고 하여튼 간에 이 굉장히 따뜻했습니다. 그 따뜻했다는 증거들이 화석으로 뚜렷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 동물들과 식물들의 증거가 뚜렷하고 남극에 또 이게 뭔지 아시겠죠? 잠자리입니다. 이 잠자리의 날개 길이가 네? 예, 90cm입니다. 거의 1m에 가까운 이렇게 큰 잠자리 보신 적 있으세요? 우리가 지금 땅을 딛고 있는 이 지구에서 살던 잠자리입니다. 예, 우주에서 날라온 잠자리가 아니라 이 지구에 살던 잠자리인데 이렇게 커요. 지금은 이런 잠자리 볼 수가 없는데 과거에는 이렇게 엄청나게 큰 잠자리가 살고 있었던 지구입니다. 여기 이 소가 무소인데 지구에서 발견된 포유류 중에서 가장 큰 포유류입니다. 물론 공룡은 이것보다 더 큰 놈도 있습니다. 그러나 포유류 중에서는 이게 제일 커요. 이 화석에 대해 연구하는 동물학자들이 아주 골치 아프게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설명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큰가? 더 어려운 것은 어떻게 이런 것들이 걸어 다닐 수 있을까? 처음에 공룡을 그 막 발견했을 때 공룡이 아, 이 거대한 공룡, 이거 분명히 물 속에 살았을 거다. 왜냐하면 이 정도의 무게를 가지고 땅을 걸어 다닐 수는 절대로 없기 때문에 이것은 물에서 살던 공룡이다. 그랬는데 아직 우리가 그 공룡 발자국을 딱 발견했어요. 그러니까 수수께끼. 공룡에 대해서 사람들이 굉장히 연구를 많이 하면서 이론이 계속 변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사람들의 선입관들이 계속 깨지는 거예요. 이상하다 계속 그럽니다. 그러니까 뭔가 특별한 것이 과거에 있었어요. 그 특별한 것이 뭔지 정확하게 모르지만 굉장히 특별한 것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이 정도밖에 자라지 않지만 화석으로 똑같은 식물이 이렇게 잘 자라요. 나무처럼 자랍니다. 이 뿌리를 보십시오. 얼마나 시원치 않은가. 이 시원치 않은 뿌리로 이렇게 잘 자랍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성경을 쭉 읽어 나갑니다. 성경을 나가면서 갑자기 아담이 930세에 살다 죽었고 무드셀라 969세에 살다 죽었고 노아가 950세에 살다 죽었고 등등 나옵니다. 사람들이 1000살 가까이 살았어요? 믿어지십니까? 그래서 여러 사람들이 여러 가지 생각을 합니다. 아, 이때는 한 달이 1년이었을까?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있는 뭐 아브라함 175세 한 달이 1년이면 몇 살 때 죽은 겁니까? 계산이 안 된단 말이에요. 같은 창세기에 기록된 사람들의 날짜가 거의 1000살 가까이 살고 어떤 사람, 야 이거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될까? 굉장히 큰 믿음이 필요합니다. 무조건 믿으면 됩니다. 근데 과학적인 증거랑 잘 매치해서 보면 충분히 가능한 거예요. 자, 다른 동물이나 식물도 오래 살았는데 사람이라고 오래 못 살 이유가 뭐가 있어요? 우리가 성경에 나온 기록된 사람들의 날짜를 한번 그려보면 거의 1000살 가까이 살던 사람들이 홍수가 딱 지고 나서 나이가 급격히 떨어집니다. 벨렉 219세, 아브라함 175세, 야곱 147세, 120세, 70세에서 마치 어떤 균형이 딱 깨지고 나서 새로운 태양 상태로 쭉 가는 그런 그래프처럼 성경에 나와 있는 나이 자체가 하나의 그 자체가 이것이 굉장히 정확한 기록이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지금 우리 생각에 어떻게 사람이 1000살 가까이 살아? 말도 안 돼. 근데 요즘 개놈 프로젝트를 한다, 어쩐다고 하면서 어떤 사람들은 아직 증명된 건 아니지만 어떤 사람이 이렇게 주장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있는 유전자 속에서 질병을 익히고 있는 모든 유전자들을 다 완벽하게 우리가 한다면 사람이 1000살 가까이도 살 수 있을 거다. 이렇게 주장하는 과학자들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도리어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과학적인 증거를 가만히 보면 사람이 1000살 가까이 살 수 있었다는 것이 과거에 충분히 가능했을지도 모르는 겁니다. 지금은 그렇게 못 살 뿐이죠. 홍수 이전의 환경은 굉장히 살기 좋은 환경이었음에 틀림이 없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무드셀라 프로젝트라고 해가지고 생명과학 연구를 시작을 합니다. 혹시 생명과학에 관심이 있거나 주변에 그런 사람이 있으면 진짜 하나님의 이런 놀라운 일들을 한번 증명해 보고 싶으신 분
저한테 오면 진짜 기도하면서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데 단순히 물층만 가지고는 설명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물층이 만약 물도 있었다면 그것이 한 10m 정도로 있었을 거라고 저희들이 생각을 하는데, 10m의 물이 내려온다고 해서 그런, 물론 엄청난 홍수겠지만, 산을 덮는 홍수역까지 되기는 좀 힘들죠. 자, 우리가 창세기 7장 11절에 홍수가 어떻게 났는지 보면, 큰 기품의 샘이 터지고 하늘이 창이 열렸습니다. 하늘의 창이 열렸다는 것은 물층이 파괴돼서 엄청난 40일 밤낮으로 오는 비, 그것이 아마 물층이 파괴돼서 내린 것이고, 근데 큰 기품의 샘이라는 것이 도대체 뭐가 정확하게 모르지만 거대한 수맥이나 화산 폭발, 엄청난 하여튼 하나님의 진노의 표현이었던 것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터질 수 있는 것은 다 터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늘에는 엄청난 비가 오는데 막 터지기 시작하면서 막 비가 옵니다. 혹은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도 있어요. 아마 화산 폭발 같은 것이 막 되면서 그것이 그 화산진 같은 것이 위로 올라가서 그것이 응결되면서 물층이 파괴돼서 비가 내렸을지도 모른다.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도 있는데 어쨌든 막 터지면서 비가 내리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 바다도 있었을 텐데 그 바다에 있는 것들도 막 터지면 그 바닷물이 어디로 가겠습니까? 요동치면서 결국 엄청난 해일이 돼서 육지를 덮었겠죠. 그러니까 하늘에는 비가 오고 엄청난 해일이, 여러분 딥 임팩트나 이런 영화 혹시 보셨습니까? 해성 하나 탁 떨어지니까 그 엄청난 그 힘 때문에 엄청난 해일이 돼가지고 뉴욕 완전히 덮치는 그런, 못 보셨군요. 그래서 그런 엄청난 홍수가 충분히 가능한 거죠. 그래서 여기 아라라스 안에 여기 있는데 노아의 방주가 만약에 단순히 비루만 홍수가 졌다면 유프라테스 강을 쫓아서 이 페르시아 만마로 빠져나갔을 텐데, 노아의 방주라는 게 뭐 닷도 없고 돛도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이 북쪽인 아라라스 안으로 우리가 거꾸로 올라갔을까? 물의 흐름과 반대로. 아, 그건 거대한 해일로 인해서 그 바닷물로 인해서 위로 올라갔을 것으로 우리가 해석을 합니다. 지구 전체가 바닷물로 덮였을 것 같아요. 많은 곳에서 우리가 염호를 발견하는데 터키 지방이나 곳곳에 염호가 있습니다. 땀물을 가진 홍수가 세계 곳곳에 있는데 그것은 단물을 가진 홍수가 오랜 시간이 지나서 땀물로 변한다라고 옛날에 생각했었어요. 근데 그거는 말이 안 되는 이론이니까 해석이 잘 안 됩니다. 근데 홍수와 연관시켜서 이런 것이 생기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노아의 방주의 모형입니다. 방주의 모형을 이렇게 만들 수 있었던 것은 성경이 방주에 대해서 기록된 것도 있지만 많은 사람들이 노아 방주를 목격했다라고 주장한 사람들이 있고 그 사람들의 목격담으로 인해서 이렇게 방주를 상당히 구체적으로 모형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이 방주의 크기는 이 축구 경기장보다도 크고 농구코트 20개 정도를 합친 엄청난 크기의 방주입니다. 이 방주의 길이가 139x23m로 큐빗을 미터로 바꿨는데 실제는 이것보다 더 클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한 큐빗이라는 게 이 손끝에서부터 팔꿈치까지 길이 한 큐빗으로 단위를 그렇게 했는데 그 고대, 그러니까 홍수 이전의 사람들은 우리보다 훨씬 더 신장이 컸을 가능성이 많거든요. 저는 사실 이것보다 더 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이 정도 지금의 현대인의 그 팔꿈치 길이를 기준으로 이 정도라고 했을 때 노아의 방주에 하나님께서 종류대로 한 쌍씩 정결한 동물을 일곱 쌍씩 실토로 하셨어요. 그러면 어떻게 그 많은 것들이 그 방주에 다 들어갈까? 종류대로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처럼 그 종류대로 실게 했는데 종류는 여기 나오는 종합술입니다. 예를 들어서 그 사람은 한 종류이면서 한 종입니다. 그러나 그래서 개를 보면 그래서 늑대나 여우나 보통 개나 다 비슷비슷하지만 그건 종이 다 틀립니다. 하나님께서 종류대로 창조했을 때 그 종류는 종보다 큰 개념입니다. 그 때문에 사실은 이것보다 훨씬 적겠지만 어쨌든 현재동의 생물체들의 포유류나 조류나 파충류 양수류나 물속에 빠지면 죽을 수밖에 없는 그것들을 따져보면 한 17,600종이 됩니다. 두 마리씩 빠지면 한 35,000마리 정도 되는데 이 정도 공간에는 방주의 평균에서 한 양만하다고 생각하면 이 정도 공간에 12만 마리 정도를 실을 수 있는 양입니다. 그러니까 충분하다는 거죠. 물론 양식도 좀 실어야 되고 뭐 여러 가지 다른 것도 다 필요하겠죠. 그러나 한 쌍씩 실는 데는 전혀 무리가 없다는 거죠. 자, 노아 홍수가 전 세계적이었다는 다른 증거들이 있습니다. 미르륙의 아크노테아 간빙기에 보면 전 세계 홍수의 지금보다 100m 이상 높았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홍수 이야기가 전 세계에 있습니다.
지금 뭐 250개 이상 조사되고 있는데, 여기 보면 여러 가지 홍수 이야기를 이제 그림으로 그려놨는데, 이 그림이 보면 다 좀 달라요. 뭐, 여기 라마가 등장하기도 하고, 고래가 등장하기도 하고, 그 나라 갖고 있는 어떤 종교나 문화에서 그 홍수 이야기들이 조금씩 다 틀립니다. 그런데 공통된 메시지가 있어요. 뭐냐면, 인간의 죄로 인해서 신이 노여워하여 홍수로 다 멸망시켰다. 그런데 우리 조상만 살아남았다. 모든 민족들이 다 우리 조상만 살아남았대요. 그래서 중국 같은 경우도 홍수 얘기가 있는데, 우리는 대홍수를 극복한 영웅 누아의 후손이다. 누아 비슷하기도 하고 말이죠. 이렇게 모든 민족들이 어떻게 똑같은 그런 홍수 이야기를 가질 수 있을까? 길가메시 서판이라는 유명한 고고학 자료에 이 홍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었어요. 사람들이 성경에 나오는 홍수 이야기가 그건 뭐 한낱 그 신화와 같은 동화 속의 이야기와 같은 믿을 수 없는 그런 이야기가 왔는데, 이 자료를 해석해 보니까 홍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네요. 어? 여기도 홍수 이야기? 그래서 이거 여기서부터 성경 고고학이라는 게 등장합니다. 아, 성경에 나와 있는 이런 이야기들이 고고학적으로 증거가 있겠구나 해서 성경 고고학이 나오기 시작하는데, 이 길가메시 서판에 나와 있는 이 홍수 이야기를 그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어떻게 해석하냐면, 아, 이것이 원래 홍수 이야기고 성경의 기록은 이 바벨론의 신화에 있는 홍수 이야기를 따와서 각색한 것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건 말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길가메시 서판에 나온 홍수 이야기 이외에도 계속적으로 홍수 이야기를 발견이 되는데, 시대가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성경에 나오는 홍수 이야기가 더 가까워집니다. 그 무엇이 오리지널인지 우리가 확실히 알 수가 있죠. 여러분들 인디언들을 아시죠? 북미 인디언들은 굉장히 많은 족속들이 있습니다. 아파치, 우리가 잘 아는 아파치 족속도 시작해서 뭐 코만치, 뭐 코만치도 족인가? 어쨌든 그 사람들끼리 막 싸우기도 하고 전쟁도 일으키고, 나중에 백인들 때문에 다 거의 뭐 멸망당하기 했지만, 굉장히 많은 그 종족들이 있어요. 그 종족들마다 그 사람들이 많은 홍수 이야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거의 50개 이상 되는 홍수 이야기를 그 사람들로부터 우리가 찾을 수가 있어요. 오하이오주 박물관에는 이렇게 홍수 이야기에 대한 그림도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비록 문자는 없지만 그림으로 이 다섯 개의 그림을 한번 하나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찌그러진 태양의 모습이 보이고 있고 어떤 한 사람이 경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두 번째 그림을 보니까 사람들이 허우적거리고 있습니다. 물에 빠져서 허우적거리고 있는 모습이 뚜렷하죠. 세 번째 보니까 여기 칸이 그려져 있는데, 이게 80개가 그려져 있습니다. 40을 밤낮에 가르치고 있는 것 같고요. 여기 태양이 떠오르고 있고요. 여기 방주 모양의 배가 하나 있고, 여기 새가 하나 그려져 있습니다. 네 번째는 둥근 태양이 있고, 여기 흐리지만 쌍쌍이 지금 동물들이 나오고 있고, 네 사람이 그 만세를 부르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무지개가 그려져 있습니다. 이런 유사한 그림이 또 이렇게 여기도 있습니다. 이건 인디안들이 자기 조상으로부터 들은 홍수 이야기를 그린 그림이에요. 그런데 놀랍게도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것과 정확하게 일치합니다. 저는 아주 재밌게 생각하는 게, 여기 찌그러진 태양이 있고, 그 여기 둥근, 이건 무지개 같은데, 요 그림에 없지만 아까 둥근 태양 보셨죠? 왜 태양의 모습을 홍수 잔가 후에 다르게 그렸을까? 왜 다르게 그렸을까? 잘은 모르지만 아마 물층으로 둘러싸여 있는 지구에서 물층을 통해서 태양을 봤을 때와 물층이 파괴된 다음에 태양을 봤을 때 모양이 달랐기 때문에 그러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들고요. 여기 네 사람이 그려져 있는데, 왜 노아의 방주에 몇 명이 탔는지 혹시 아십니까? 예, 8명이 탔습니다. 근데 여기에 4명이 그려져 있어요. 근데 왜 성경하고 일치한다 그럴까요? 성경의 정신과 일치합니다. 성경은 항상 카운트할 때 남자만 카운트. 여기 여성분들 굉장히 기분 나쁜 표정을 짓고 계신데, 기분 나빠하실 필요 전혀 없습니다. 이 네 분은 이 뒤에서 그려서 안 그린 것이 아니라 안 보여서 그런 건데, 하나님께서,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 돕는 배필로 창조하셨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지혜롭게 여인들이 창조하셨기 때문에 이 남자들을 자꾸 세워줘야지 그나마 기가 살지, 요즘 시대에 너무 여자들이 남의 길을 안 살려주니까 이게 사회가 아주 혼란스럽습니다. 그러니까 여성들은 남자들 길을 좀 살려주셔야 돼요. 좀 어리석은 남자들. 그,
철사시 동물들이 내리고 있고요. 지금 무지개가 그려져 있는데, 자, 왜 무지개를 이렇게 강조할까? 아마도 무지개는 지구가 물층으로 둘러싸여 있다면, 무지개는 물층으로 둘러싸인 지구에서 형성되지 않았을 겁니다. 왜냐하면 비가 온 후에 강렬한 태양 광선에서 물방울들이 있어야만 무지개가 형성되는데, 물층으로 둘러싸인 지구에서는 아마 비도 없었을 것이에요. 따라서 무지개가 없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무지개를 통해서 다시는 홍수를 면하지 않겠다고 약속하셨다고 했잖아요. 만약 무지개가 전부터 있었다면 하나님 그러지 않으셨을 것 같아요. 이 인디언들의 조상, 물론 노아의 후손이겠지만 계속 무지개를 강조한 이유는 굉장히 깊이 그 무지개가 너무너무 드라마틱했을 거예요. 홍수가 끝나고 그 두려움 속에서 방주로부터 딱 나왔을 때 그 엄청난 홍수 후에 아마도 무지개가 쫙 걸려있지 않았을까. 그러면서 그 무지개를 통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그 무지개를 기억하시겠다고 하는 그 무지개를 여기 그린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극지방에는 이 엄청난 빙하, 이 빙하가 왜 어떻게 형성됐는지 혹시 아시는 분 있으십니까? 아무도 모릅니다. 이 빙하가 어떻게 형성됐는지. 그냥 과학자들은 오랜 시간 서서히 쌓여서 이런 엄청난 빙하가 형성됐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럴 것 같지 않습니다. 어떻게 거기에서 눈이 계속 와서 계속 쌓일까? 물론 어느 정도 쌓일 수는 있겠죠. 그러나 계속 지금 빙하는 녹고 있습니다. 언제 그것이 계속 조금씩 쌓여서 그렇게 엄청난 빙하를 이뤘을 가능성은 참 힘듭니다. 오랜 시간 돼서 겨우 어떻게 됐다 그렇게 하는데, 도리어 우리가 홍수 사건을 거꾸로 생각을 해보면 홍수 이후에 기후가 엄청나게 갑자기 변화하고 아마 극지방에서 그 비들은 아마 눈으로 변했을 것이고, 계속 이 홍수 이후에 기후가 굉장히 추워졌을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비가 막 온 다음에 며칠 굉장히 날씨가 춥죠. 그런 것처럼 우리가 화산 폭발이나 이런 거 이후에 그 엄청난 비가 오는데, 그 비가 오면 그 한 몇 해 동안 날씨가 평균 온도보다 훨씬 더 낮은 온도를 유지합니다. 엄청나게 온 다음에. 그렇기 때문에 기후가 엄청나게 변화하고 빙하기가 오고 그러면서 극지방의 빙하가 형성된 것 같습니다. 우리가 성경에도 그것을 우리가 힌트를 얻을 수가 있는데, 하나님이 홍수 위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땅이 있을 동안에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밤이 쉬지 아니하니라. 추위라는 말과 더위라는 말이 성경에 처음으로 등장합니다. 물론 사계절이라는 말은 창세기 1장에 등장합니다. 그런데 이 추위라는 말은 여기에 처음으로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식물도 다 뭐 분포도 바뀌고 막 그랬겠죠. 창세기 1장 20절에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뭘 먹으라고 했냐면 채소하고 과일을 먹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똑같은 하나님께서 9장 3절에 동물도 먹어라, 동물도 먹도록 하나님이 허락하셨습니다. 왜 하나님이 동물도 먹으라고 하셨을까? 우리 식물만 먹어도 됩니다. 사실은 지금 우리가 그 건강에 대해서 사람들이 관심이 많은데, 고기 하나도 먹지 않고 식물만 먹어도 사는 데 아무런 지장이 없어요. 채식만 해도 사는 데 지장 없습니다. 미국의 유명한 놀란 라이언이라는 전설적인 메이저리그 투수는 채식주의자예요. 메이저리그 투수인데. 그 사람이 채식만 먹고 사는데 우리가 못 살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건강에도 안 좋고 육식 먹으면. 근데 왜 하나님이 동물도 먹으라고, 물론 피체 먹지 말라고 또 경고하셨지만 동물도 먹으라고 하셨을까? 에스키모인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 사람들이 먹을 식물이 있습니까? 다 동물 잡아 먹어야 됩니다. 빙하기가 왔습니다. 식물들은 검소했습니다. 홍수 이전처럼 풍성해지지도 않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희들 좀 굶어라 이렇게 얘기하신 하나님이 아니시죠. 이제 동물도 먹어라. 내가 너희들 건강을 위해서 식물만 먹으라고 했고, 동물 죽이는 것도 별로 좋지 않아서 식물만 먹으라고 했는데, 이제는 너희들이 먹을 것도 부족하고 이제 동물을 잡아먹어도 내가 허락을 하겠다 이렇게 하신 것 같습니다. 공룡에 대해서 나중에 다음 시간에 배우시겠지만, 공룡이 사라진 이유도 이런 노아 홍수와 연관시키면 가장 해석이 됩니다. 홍수 위에 엄청난 지각변동이 있었던 것 같아요. 지금 여기에 히말라야 산맥이 과거에 바다였는데 이것이 솟아올라서 산맥이 됐다는 것을 모르시는 분이 아마 없으실 것입니다. 이것은 초등학교 학생도 압니다. 그래서 많은 곳이 바다 밑바닥이었다가 위로 올라와서 산이 됐다 이런 이야기들을 사람들이 많이 합니다. 언제 이런 일이 일어났느냐? 정확하게 모릅니다. 오랜 시간 서서히 일어났다고 주장하는데 아마 서서히 일어나지 않고 굉장히 빠른 시간에 일어났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산이 있는데 그것을 위로 막 열심히 힘줘서 올린다고 생각하십시오. 어떤 힘에, 강력한 힘에 의해서. 그럼 다 부서지고 난리가 나겠죠. 근데 산들을 보면 그렇게 되지 않은 것 같아요. 뭔가 굉장한 적병 과정에서 그냥 이 진흙, 좀 더 부드러운 것들이 막 그 압력에 의해서 위로 솟구쳐 오르고 그랬을 가능성이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이런 엄청난 지각병 등이 홍수 이후에 있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말레이시아나 이쪽은 하나의 거대한 대륙이었는데 가라앉았어요. 그래서 그 섬나라가 되고 어떤 데는 바다가 위에 올라와서 산밀했습니다. 자, 그것이 언제 정확하게 일어났는지 잘 알 수 없지만 엄청난 대홍수 때 막 엄청나게 폭발하고 막 그렇기 때문에 화산 폭발 이런 것 때문에 그 지각의 판 구조들이 막 가면서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말이죠. 시편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옷으로 덮은 같이 땅을 바다로 덮으심에 물이 산들 위에 섰더니. 자, 물이 산 위에 있다고 하니까 엄청난 홍수죠. 주의 견책 인하여 도망하며 주의 우레소리 인하여 빨리 가서 주의 정하신 처소에 이르렀고. 지금 물들이 물러가고 있습니다. 근데 산은 오르고 골짜기는 내려갔나이다. 이 산이 이렇게 막 조사운동에 의해서 위로 올라가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사람들이 알게 된 건 100년도 안 됩니다. 시편이 기록된 것은 수천 년 전에 기록된 거예요. 그런데 이 시편 기자가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대홍수를 기록하면서 그 엄청난 대홍수 위에 산들이 쫙 올라가는 것을 그리고 있습니다. 놀라운 일이죠. 그러니까 성경의 기록이 얼마나 과학적이라 는 것이 이런 걸 보면 깜짝깜짝 놀랍니다. 홍수 이후에 창세기 9장 19절에 노아의 세 아들 셈과 함과 야벳을 통해서 온 백성이 땅에 퍼졌습니다. 그렇겠죠. 왜냐하면 노아와 그 8명만이 살아남았는데 다 죽고 8명만이 살아남아서 그래서부터 쭉 자손이 번창해 나갑니다. 그래서 셈과 함과 야벳이 그 세 아들 통해서 나왔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혹시 역사 시간에 이런 거 배우신 적 있으십니까? 어떠한 누구도 우리 역사 시간에 이런 거 배워본 적이 없어요. 세계사 시간에도 이런 거 나온 적이 없습니다. 왜 그럴까? 바로 바벨탑 사건 때문에 그렇습니다. 홍수를 경험하고 홍수 심판 이후에 사람들이 번창해 가기 시작하는데 그 사람들이 읽힌 것이 바로 바벨탑 사건인데 정확하게 얘기하면 바벨탑이 아니라 바벨성입니다. 여기 보면 성과 대를 쌓아 꼭대기에서 성을 쌓고 그 성에 이렇게 망루 같은 그런 대를 쌓는데 이 대꼭대를 하늘에 닿아요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말하자.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다 흩어져서 이 너희들 앞에 있는 이 넓은 땅 흩어져서 살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어떤 한 무리의 사람들이 딱 모여서 제국을 건설하겠다. 하나님 말씀에 정면으로 도전하고 이 성을 쌓고 막 살겠다 이렇게 주장하고 나섰어요. 굉장히 용감한 사람이지 않습니까? 하늘을 닿는 대, 하늘에 닿는 그 탑을 쌓아서 아마 하나님하고 붙어보겠다 뭐 이런 정도의 생각을 한 것이 아닐까. 굉장히 용감한 사람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는지 내려오셔서 언어를 혼잡케 하셔서 지면을 다 흩어지셨다. 또 그냥 완전히 믿기 어려운 신화 같은 이야기가 또 등장합니다. 재밌는 게 하나님께서 하늘로부터 내려오셨대요. 그래서 어떤 목사님이 이렇게 주석하시더라고요. 왜 하나님이 그냥 위에서 흩으셔도 되는데 왜 내려오셨을까? 그러니까 하나님 들으니까 하늘에 닿는 탑을 쌓는다 했는데 아무리 봐도 탑이 안 비춰가지고 어디 있는지 내려와서 보시니까 그래서 조그만 거 쌓으면서 이거 뭐 난리도 아니고 그래서 이들이 경영하는 것을 막아야 되겠다. 그래서 언어를 흩으셨다는 겁니다. 옛날에 언어가 하나였는데 하나님이 흩으셨대요. 사람들이 믿습니까? 절대로 안 믿습니다. 특히 언어학자들은 절대로 안 믿습니다. 왜냐하면 언어의 구조가 너무나 틀리기 때문에. 우리가 영어 배우는데 얼마나 힘드니까 일어는 그래도 좀 쉽다 그래요. 뭐 일어도 쉽진 않지만 그래도 영어보다는 그래도 좀 우리가 생각하고 단어만 알면 그래도 떠듬떠듬 하겠는데 이거 영어는 아주 골치 아픕니다. 중국 사람들이 우리보다 훨씬 더 영어를 잘하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그들은 언어의 구조가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하고 아주 차원이 틀립니다. 자, 그런데 어떤 일련의 사람들이, 이게 몇 년 전에 그 신문에 나온 걸 제가 카피한 건데, 인류 언어의 뿌리는 하나다. 그런 주장을 한 사람이 있었어요. 물론, 기존에 있는 언어학자들은 인정하지 않았어요. 근데 어떤 학자들이 하나의 언어로부터 다 나온 거다. 왜냐하면 사실 언어를 보면요, 그런 흔적들이 많이 발견이 돼요. 우리가 예수님도 아바, 아버지, 아빠. 뭔가 비슷한 것 같지 않습니까?
뭔가 그런 흔적들이 언어에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뭔가 하나일 것 같은 느낌은 들지만 그러나 하나이기엔 너무나 거리가 멀어요. 구조가 틀리니까. 자, 그런데 어떤 일련의 사람들이 언어의 뿌리가 하나라고 주장하고 사람들이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주목하게 됐어요. 왜냐하면 언어 자체에 대해서는 참 그 알기 어려운 부분이지만 분자 생물학, DNA를 연구했더니 전 세계 137명의 태반, 미국, 아프리카, 뭐 호주의 원주민까지 전 세계에 있는 태반에서 DNA 추출해서 조사한 결과, 물론 이거에 대해서 뭐 비판하는 사람도 있지만 이 사람들의 연구 결과 모두 14만 년 전 한 여성의 유전자부터 이 147명의 애가들이 다 나왔다는 거예요. 결국 모든 여성이 한 여성으로부터 다 나왔을 거다라고 이 사람들이 주장했습니다. 아, 난리가 났습니다. 이 연구 때문에. 물론 이 14만 년 전이라는 건 저희들이 그 동의하지 않지만 우리의 DNA를 조사해보면 여러분들이 전부 다 한 조상으로서 우리가 믿음으로 한 조상으로 나왔다는 거 우리가 머리로는 그럴 수도 있겠다 하지만 가슴으로 진짜 믿어지십니까? 저기 아프리카에서 막 거의 벌거벗고 그 춤추고 있는 아프리카 여인이 나와 같은 조상이다. 잘 안, 이해가 안 되시죠? 그러나 DNA는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도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굉장한 딜레마에 빠집니다. 자, 언어적으로 보면 같은 조상일 수가 없어요. 그러나 DNA를 보든지 성경을 보든지 고고학적으로 보든지 모든 증거는 인류는 한 조상으로 나왔다는 거예요. 과학적으로 그건 거의 분명해요. 진화론자들도 한 조상이라고 지금 주장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어떻게 언어가 달라요? 노아의 부인이 넌 영어해, 너는 일본말. 생과 함과 야벳 언어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상한 딜레마가 바벨탑 사건이 아니면 아 도저히 있을 수 없는 거구나. 단순히 사람들이 지역적으로 흩어져서 언어가 달라진 것이 아니라 언어의 구조가 달라지고 생각이 달라질 정도로 언어가 바뀔 수 있는 것은 특별한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있을 수 없는 것이나 그렇기 때문에 같은 조상으로부터 나왔고 한 언어였던 사람들이 그렇게 다른 언어를 가질 수 있었던 것은 결국 성경에서 그 해석을 찾을 수밖에 없구나. 위에 나오는 건 학생들 교과서에 나오는 거예요. 농경문화의 전파에서 유프라테스 강에 있는 농경문화가 각각 이집트로 또 이 인도로 황하 중국에까지 4대 문명이 유프라테스 강으로부터 시작됐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성경의 기록과 일치해요. 모든 고고학적 기록은 이 지금의 이스라엘 땅이 인류의 시초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농경문화가 이렇게 전파됐다라고는 얘기하는데 사람들이 그렇게 이동했다는 얘기는 전혀 안 해요. 아, 재밌습니다. 농경문화가 비행기 타고 날아갔을까요? 분명히 사람이 전파했을 텐데 사람이 이동했다는 얘기는 역사책에서 별로 안 합니다. 사람이 분명히 이동했겠죠. 여기서부터 이동했을 것입니다. 이 밑에 있는 그림은 중국의 선교사님이 쓴 책에 나와 있는 그림인데 중국에 있는 한자를 보니까 아, 이게 성경에 있는 창세기 기록하고 너무나 잘 연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라면서 연구를 하면서 그린 그림이에요. 바벳다 사건 이후에 사람들이 흩어지면서 중국에까지 왔구나. 그래서 성경에 대한 전승을 같이 갖고 있는 사람들이 중국까지 와서 한자를 만들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이 중국 역사를 보시면 굉장히 왜곡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진시황 때 상제께 드리는 제사 제도를 폐지합니다. 상제라는 것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뜻합니다. 물론 지금 유교나 이런 데서는 다 상제라고 하기 때문에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뜻하지 않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나 중국 성경에도 하나님을 상제라고 표현합니다. 이때 상제께 드린 제사문입니다. 다섯 별이 운행하기도 전에 해와 달이 형체가 없고 소리도 없어 빛을 발하기도 전에 이 땅에 공허와 흑암만 있었노라. 그분께서 하늘을 여시고 땅을 펴시고 그분께서 인간을 지으셨도다. 그분의 창조와 능력이 나여 천지와 모든 만물이 지음을 입었노라.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개념이 정확합니다. 이건 귀신한테 드린 제사문이 절대로 아니죠. 아, 하나님. 그러니까 요순시대 때 하나님에 대한 개념이 분명히 있었고 왕이 하나님께 제사를 지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한자에 대한 것도 아주 재밌습니다. 뭐 책 한 권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관심 있으신 분은 그 창세기에 나타난 한자에 나타난 창세기의 비밀 그 책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책을 아마 우리 간사님 가지고 계실 거예요. 관심 있으신 분은 한번 보시면 재밌습니다. 그제 한두 가지만 소개해드리면 배선자가 배주자에다 여덟째에다 입구자 여덟 명이 한 배는 거대한 배다 라는 뜻으로 배선자를 만들었어요.
왜 여덟 명이 탄 배를 거대한 배라고 했을까? 노아의 방주에 몇 명이 타셨는지 기억하시죠? 바로 여덟 명이 탔습니다. 그러니까 만약 그냥 단순히 생각하면 100명 정도라든가 뭐 많으면 적어도 10명이라든가. 근데 왜 하고 많은 숫자 중에 여덟 명을 했을까? 노아의 방주는 그 시대의 사람들이 봤던 배 중에서 가장 큰 배였을 것입니다. 아마 그것 때문에 이렇게 그리지 않았을까. 또 으러우자도 보면 이것이 양자하고 나자가 합쳐서 으러우자가 됐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게 으러우자가 양하고 나를 합쳐서 으러우자가 된 게 좀 의미가 안 맞죠. 물론 한자라는 것이 모양으로도 만들고 뭐 음으로도 만들고 여러 가지 만드는 방법 몇 가지가 있는데 그러나 그런 건 다 해석이 안 됩니다. 그런데 나 대신에 양이 죽는 것이 의로움이다. 제사 제도와 연결시켜서 생각을 해보면 그렇게 만들 수도 있겠다. 어떤 분은 야, 너무 때로 맞추네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 있는 것 같은데 그러기에는 너무나 많은 한자가 창세기 기록과 연관시켜 보면 그렇게 진짜 그렇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아까 유순 시대의 그 제사분과 마찬가지로 뭔가 중국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개념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럼 우리 조상은 어땠을까요? 자, 우리 조상이 북쪽으로부터 이렇게 내려왔다는 것은 이미 잘 알려진 역사적 사실입니다. 거의 뭐 다 함께 믿고 있어요. 그러면 처음부터 이 한반도에 아무도 없다가 사람들이 내려왔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한반도에 그전에 살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사라지고 우리의 조상들이 이곳으로부터 내려오기까지 아무도 살지 않았어요. 그런 이야기들이 곳곳에서 다른 나라 역사에서 발견됩니다. 뭐 네안데르탈인이 갑자기 사라지고 그 다음에 지금의 인류가 출현했다. 이런 이야기들을 여러분 혹시 역사에 관심 있으신 분은 보일 수가 있어요. 갑자기 사라졌다. 왜 사라졌느냐? 아마 뭐 다른 종족들이 강해져서 다 죽였나 보다. 뭐 여러 가지 해석하는데 우리가 홍수 사건을 기억하면 모든 게 너무너무 잘 풀립니다. 노아 홍수 때 다 멸망하고 노아의 후손들이 이곳까지 오기까지 아무도 살지 않았겠죠. 우리의 역사는 굉장히 왜곡되어 있습니다. 뭐 김부식의 삼국사기나 이런 삼국유사나 다 중국의 영향이나 불교의 영향이나 이런 여러 가지 영향들을 많이 받고 있어요. 그래서 이 또 더군다나 일본의 식민지 상황 때문에 우리나라는 진짜 역사가 뭔지 사실 잘 모릅니다. 우리 단군에 대해서 사람들이 막 그 숭배하는 이런 것 때문에 그 아주 문제가 많은데 규원사화라는 것은 단군의 가르침에 대해서 민간 전승이 기록한 책입니다. 그래서 이 규원사화는 역사적인 자료로서 가치는 별로 없어요. 누가 썼는지도 모르고 잘 모르니까. 그러니까 단군에 대해서도 사실은 정확하게 사람들이 잘 모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규원사화에 기록된 글을 보면요. 하나님 오직 한 분으로 가장 높은 자리에 계시며 천지를 창조하시고 천하를 주관하심으로 넓고 넓어 되어 있지 않은 것이 없고 밝고 밝은 티끌 하나도 새어나가지 않는다. 등등 제가 일부만 추려왔습니다. 그러니까 분명한 것은 누가 썼는지 모르지만 우리의 조상 중에 하나님에 대한 개념이 분명한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나라에서 옛날부터 있었던 어떤 법들 그 법을 쭉 흩어서 올라가 보면 십계명하고 굉장히 유사한 얘기를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그것이 시대가 흐르면 흐를수록 점점 좀 그 지배자 위주로 바뀌게 됩니다. 우리가 역사를 굉장히 어렵게 생각하지만 사실 역사는 그렇게 복잡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의 딸이라고 표현되는 결정적인 타락으로 인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 계획을 계속 유지시킬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결국 홍수의 심판을 통해서 모든 다 정리해버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노아를 통해서 모든 민족을 하나님이 낳으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창세기 11장까지 쭉 나올 때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모든 민족을 다루시는 하나님처럼 나오다가 갑자기 창세기 12장에 딱 가면 아브라함을 딱 부르시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의 하나님인 것처럼 나타납니다. 이제 다른 민족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는 하나님인 것처럼 나타납니다. 왜 그랬을까요? 중국에도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있던 사람이 있었고 우리나라에도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있던 사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들이 다 하나님을 버린 것 같습니다. 혹은 내려오면서 그 후손들이 다 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홍수 사건을 일으키고 모든 것을 깨끗이 청소했지만 그들은 바벨탑의 반역을 일으키고 그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다 뿔뿔이 흩어졌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한 민족을 낳게 하시고 그 민족을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야말로 보여줄 걸 다 보여주셨습니다. 홍수, 노아 홍수 때 하나님의 그 엄청난 진노를 생각하면 하나님이 너무너무 겸손하게 그냥 다 보여주신 거예요. 막 홍해도 가르시고 뭐 부리시고 뭐 마치 어린아이를 하듯이 한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란 걸 다 가르쳐줍니다. 그 어린아이와 같은 이스라엘 민족을 키우셔서 가나안 땅을 정복해 하시고 그들을 진멸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란 걸 다 보여주신 거예요. 성경이 기록되게 하셔서 메시아 올 거란 것도 다 예언하셨어요. 하나님 보여줄 거 다 보여주셨고 기록된 말씀 속에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드디어 기다리던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이번에 순환주일인데 예수님이 오셔서 못 박혀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어요. 예수님 부활하시고 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이 기쁜 소식을 모든 민족에게 알리라. 왜 기쁜 소식입니까? 왜냐하면 이 홍수의 심판 때처럼 하나님은 마지막 심판을 지금 준비하고 계십니다. 마지막 심판 때는 불로 심판하실 텐데 어떠한 사람도 하나님의 진노 심판을 면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죄인이 아닌 사람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죄 있는 자를 다 면하시고 작정하셨기 때문에 어떤 누구도 이 불의 심판 앞에 피할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죄짐을 지으시고 그 문제를 단번에 해결하시고 예수를 믿는 자마다 그 구원을 받도록 그 길을 활짝 열어놓으셨습니다. 얼마나 깊은 소식입니까? 하나님의 진노에 이제 직면하지 않고 우리는 도리어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들어갈 수 있게 됐습니다. 왜 모든 민족에게 전하라고 하셨겠습니까? 노아의 모든 후손들, 노아의 후손을 통해서 모든 민족을 아셨는데 그 모든 민족들이 하나님을 저버렸지만 하나님을 잊지 않으시고 그들을 부르셨습니다. 노아의 때에 된 것 같이 인자의 때에도 그러하리라 하면서 예수님께서 노아 홍수 때를 직접 인용하셨어요. 뭐 격변론이니 여러 가지 과학적 증거에 대해서 말씀드렸지만 노아 홍수에 대한 가장 확실한 증거는 바로 예수님 스스로 이 말씀을 인용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는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였으며 또 롯의 때를 비유하면서 앞으로는 그 소돔과 소돔처럼 불의 심판이 올 거라고 말씀하시고 계세요. 근데 이 앞에 보니까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아니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는 게 죄입니까? 아니 그거야 좀 심하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죄를 시컷 짓더니 다 멸망했다. 죄가 관영했다. 이렇게 표현하지 않으시고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이게 무슨 뜻입니까? 진노의 심판이 임박해 있는데 사람들이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는 거예요. 노아가 열심히 방귀를 뚝딱뚝딱 짓고 있는데 아이고 미친놈이구만 끝나버린 거예요. 그냥 자기들이 하는 대로 계속하고 하나님에 대한 관심도 심판에 대한 두려움도 없다가 그들은 갑작스럽게 멸망하고 만 것처럼 지금 이 시대도 그럴 것이다. 예, 마지막 슬라이드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누구신가? 구원의 하나님. 그러나 요한복음 1장 3절에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바 지은 바 되었으니 예수님은 바로 창조주 하나님입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그 삼위일체 하나님은 창조의 하나님. 모든 걸 지으신 하나님. 그분들이 그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셨어요. 사람을 지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역사가 시작된 거예요. 바로 우리가 바로 역사의 시작이었어요. 우리를 통해서 많은 치욕과 또 범죄와 또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 일도 있었어요. 그러나 결정적인 죄에 대해서 그 창조의 하나님께서 우리의 역사 가운데 직접 인간의 몸으로 들어오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 십자가의 사건이죠. 그 구원의 하나님께서 이제 마지막 이 역사를 마무리 지시겠다고 하는 거예요. 자, 여태까지 너희들 아담으로부터 시작된 모든 역사는 이제 내가 다시 올 때 다 끝날 것이다. 나는 알파요 오메가다. 이제 그 역사는 곧 마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곧 이 역사가 마무리될 것입니다. 바로 그분이 역사의 주인공,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십니다.